헤어라인 모발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100점 주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직원인 줄 알아. 여기가 듬성듬성 빠져요. 좀 맞는 건가? 잘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된 거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막 이러면 안 돼. 그냥 야 그거 병원 가도 다 똑같아.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약국 가가지고 연고나 사서 말라. 야! 없이라니요? 안녕하세요. 뷰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초혜라고 합니다. 헤어라인 모발 이식하러 왔어요. 제가 아무래도 뷰티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헤어라인이 항상 신경 쓰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빈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기 얘기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심장 아파. 배고파서 너무 심장 아파요, 지금. 살려주세요. 어머. 이뻐요. 모발 이식을 마친 지 한 달하고 2주 조금 안 되었어요. 이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풍성하게 자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딴 해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한 3-4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전에 났던 머리들이 탈락하고 이렇게 새로운 잔머리들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나서 아직 3-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예뻐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이번에 어떤 수술을 하셨었죠? 저 헤어라인 모발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한 지 얼마 정도 됐죠, 이제? 오늘로? 제가 저 언제 했지? 4개월 정도, 그 사이 정도.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네. 네. 통증이나 붓기는 어땠었나요? 솔직히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작은 뭐 레이저 시술 이 정도만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잘 붙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이 피부 붓기랑 그 집중해! 집중! 붉기라고 해야 되나? 붉게 되고 모낭염 같은 게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오래 갔던 편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완화시키는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아, 제 방법은 그냥 약국 가서 모낭염에 바르는 연고를 사서 그거를 가끔 발랐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그거를 바르면 좋다고? 친구가 얘 그 시술했던 친구가 야 그거 병원 가도 다 똑같아.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약국 가가지고 모낭염에 바르는 연고나 사서 말라 이래가지고 야 좋은 방법이다. 시간도 없는데 그냥 병원 가지 말고 연고나 사서 바르자. 야! 어떤 거요? 아, 제 영상 여태 봤어요. 아, 만취 상태 같더라고요. 더 힘내! 집중해! 집중! 포기하지 마! 그래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결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만취 상태는 거 기억은 나세요? 아니요, 잘 안 나요.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잤다고 들었거든요. 깨지도 않고 그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네, 거의 없어요. 어떻게 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술 후에 혹시 따로 불편해진 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아까 제가 말했던 모낭염이 계속 막 이쪽 피부에 트러블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3개월부터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3개월쯤? 네. 처음에는 어땠어요? 맨 처음에? 처음에는 좀 통증도 한 며칠 있었고 좀 붉은 게 심했어요. 근데 좀 생각보다 머리도 빨리 자라고 그 자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잔디처럼 자라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 앞으로 내리고 다니면 티도 많이 안 나고 이게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머리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사람들도 거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거의 지장도 없고 저처럼 뭐가 나더라도 그 위에 머리가 나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심도가 다 많이 빠진 거죠? 초반에는 막 이렇게 잔디처럼 나더니 여기가 듬성듬성 빠져요. 그러면 막 좀 이거 맞는 건가? 잘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 그럴 때는 그냥 잊어야 돼요. 막 병원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막 이러면 안 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되면 되겠지. 하다 보면 이렇게 자라나 있더라고요. 진짜 3개월 이후부터 머리가 좀 심하게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리 자라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비절개 한 부분도 좀 빨리 자라는 것 같거든요. 벌써 한 요 정도 자랐어요. 근데 없이라니요? 벌써 한 요 정도 생각으로 빠르신데 그래서 저 좀
좀 제가 손톱이랑 머리가 정말 빨리 자라요. 저희가 살짝 찍었는데 네. 편집자가 어떻게 잘 가렸어요 저희. 아 그래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 보고 싶다. 네. 중요하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카메라로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되게 빳빳해요. 빳빳하게 자라서 막 이게 위로 막 이렇게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기장감이 좀 더 길어져야 더 예쁘게 이렇게 잔머리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 뭐가 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술 후에 일상에서 달라진 점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좀 달라진 점이라기보다 여름, 곧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름 같을 때 사실 아니 곧 이제 겨울 아직 정신이 없네. 아 이제 다가오는 여름이 됐을 때 여름에 물놀이 하거나 할 때 그리고 머리를 많이 묶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묶었을 때 이렇게 물에 빠지거나 하고 확 나왔는데 머리가 여기 비어 있으면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다가오는 여름이 좀 기대가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물놀이 갈 땐 항상 모자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금년에는 아 당당하게 모자 집어 던지고 물에 입수하겠습니다. 체감상 진짜 많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얼굴형이 제가 살짝 좀 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얼굴형이 좀 자리 잡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확실히 옆선이 그때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남성적인 옆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좀 이렇게 채워지니까 조금 더 여성적인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거의 다 뷰티 촬영은 이렇게 머리를 까고 해요. 이렇게 묶고 하는데 항상 여기 팡팡팡팡 많이 하거든요. 팡팡팡이라고 해요. 여기 헤어라인 채우는 거 팡팡팡팡 하는데 그거를 많이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촬영할 때도 원래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 채우고 계세요. 그리고 테스트 한번 촬영하고 알아서 여기 채우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안 채우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일 덜었네. 네, 일을 덜었어요. 주변에서도 이번에 낀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가요? 주변 반응은 이거 나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해요. 초반에는 막 빨갰으니까 뭐가 났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우와 이제 여기 다 채워졌다 완전 신기하다 머리가 나네요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술에 대한 만족도 몇 점 정도를? 수술에 대한 만족도는 98점? 네. 2점은 뭐예요? 2점은 네. 너무 아팠어요. 그게 어디가 아팠어요? 이거 뒤에 추출할 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네,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아팠대요. 이게 안 아픈 거래요. 근데 남들에 비해서 고통을 잘 못 참아요. 2점 그래서 뺐습니다. 그게 너무 100점 만점에 100점 주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직원인 줄 알아.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께 한마디 조언이 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절차가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일주일 만에 딱 눈에 나타나는 경과가 아니라 머리가 빠지고 붉기가 완화되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3개월, 4개월 이 정도 돼야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건데 딱 일주일 만에 이걸 원하시면 그거에 대한 실망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시술이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모발이식을 진행한 지 4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자라났어요. 새롭게 모발이 이렇게 다 자라나서 빼곡하게 이렇게 자라난 상태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께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제가 진행했던 선생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직원인 줄 알아. 진짜로. 제가 남들에 비해서 훨씬 오랫동안 잠들었대요. 그래서 방문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시술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해줬다고 머리도 감겨주고 얼마나 좋냐고.